6월 27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간의 하락 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지속되며 내구재 주문 호조와 독일 지표 개선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01%와 0.0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 실적은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영국은 0.63%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56%, 0.2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3.3% 증가하며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3월 5.9% 감소에서 증가로 급선회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1.5% 증가보다도 양호한 실적입니다. 변동성이 큰 항공기와 자동차를 제외한 주문도 늘어나는 등 하반기 제조업 경기 회복 전망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올해 1분기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0.1% 증가로 확정됐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0.1%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5월 기업 환경 지수가 105.7을 기록하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한 달여간의 랠리를 접고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5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도 2000선 거의 다가갔다가 결국 1970까지 다시 물러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의 증시 흐름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서 이번 한 주 흐름 전망하고 관심 종목까지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호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할 게 없네요. 예, 그만큼 메모리얼 데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현충일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한산한 거래량을 좀 보였다는 점을 우리가 눈을 여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전약 후 강의 장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전약이 나타났는데 전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 있었던 연준에 대해서 양적 완화가 이제는 좀 더 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됐다는 거죠. 안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요. 일단 경기 회복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제 증권 매입 속도 자체는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버냉키 의장이 어느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을 급속히 냉각을 시켰고 장 초반까지도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여파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내구재 주문 건수 자체가 호조를 입으면서 다시 한 번 장은 크게 낙폭 자체를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만큼 지금은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잠재적으로 9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힘은 바로 경제 지표라는 거죠. 그만큼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는 과정이었고요. 같이 차트를 보면서 미국 증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하단에 어느 정도의 15,200선 자체를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받는 모습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단에는 15,300선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뚫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단 자체는 지지가 됐던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뚫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경제지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 마감된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지금 살펴봐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 시장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은 상당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반도체 업종을 같이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코스닥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을 이끌던 것은 바로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군이었죠. 하지만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바이오 제약이 상당히 아파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폰 관련주도 조정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뉴스라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실 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태블릿 PC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뉴스거리가 안 나오고 있죠. 그만큼 판매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쉬쉬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군이 안 가더라도 지금 다시 이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코스닥을 과연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순환매적인 장세가 돌면서 지금 코스닥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조금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원래는 조정의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낙폭과대였던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올려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랠리를 우리가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반도체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반도체 업황을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크게 좀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만원대를 뚫으면서 지금 반도체 업종으로 치면 900포인트 넘게 95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지금은 당분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 업종 중에 우리가 먼저 조금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다만 랠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려면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다시 한 번 더 스마트폰 관련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될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스마트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태블릿 PC 쪽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태블릿 PC 중에서 슬리밍 업체죠. 그래서 ITO 공정도 같이 하고 있는 아바텍이라는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GD라는 종목군을 예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G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 시가업체라고 보시면요.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 대한 시가업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업체라는 게 이제 슬리밍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화유리가 만약에 휴대폰의 액정상에 있으면 거기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업체고 거기에 대해서 코팅을 한다고 하죠. 코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바로 아바텍이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뭐 IPS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LG전자의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가 최고다 이런 말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2분기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아바텍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슬리밍이라든지 아니면 ITO 제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가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예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이 상당히
절대 강자였죠. 하지만 애플이 지금 잠잠한데 애플이 그만큼 신제품 출시를 조금씩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바텍에 먼저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부터는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애플바들, 아직 애플 매니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아바텍이라든지 아니면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 번 더 큰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구간 지금 11,950원 지지가 나왔는데요, 가장 큰 매물대를 우리가 매수가를 좀 잡으면서 11,700원 부근을 우리가 매수가로 가담하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4,000원까지 조금 홀딩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가 1,500원 선은 손절 가격이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탈이라고 좀 보시고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아바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테마주 분석해드리는 최병곤의 종목박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경제민주화 관련주인데요. 예. 이 경제민주화라는 테마는 사실 그 제일 황당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테마인데요. 사실 그 많은 이유는 있었습니다. 일단 그 새 정부 들어서 정책 자체가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즉 이제 중소기업에도 많은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밀리는 중소기업들의 그 SI 업체라든지 또 정부 그 컴퓨터 발주 관련해서 이제 중소 컴퓨터 업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탔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대선 테마하고 이슈가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명확한 실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 자체도 좀 추상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 또 관련주도 사실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 뒤에 종목들은 후발주자로 조금씩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또 주도주가 바뀌어서 또 급등세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환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이 다양한 형태로 순환매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뭐 명확한 내용은 사실 좀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가장 최근에 그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게 역시 경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연테크 같은 그 컴퓨터 제조업체, 그리고 또 KCS 같은 그 컴퓨터 AS 쪽, 예,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계속 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움직임 자체가 많이 둔화된 느낌이고요. 또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부분 자체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책 사업으로 장기 플랜을 보고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당장은 바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은 상승이 좀 주춤주춤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 그 경제민주화로 분류가 됐던 정원 엔시스라는 종목이 다시 연속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포커스로 맞춰져서 올라오는 개념보다는 그 지금 안철수 씨 관련해서 이제 그 신당 창당하고 연계가 돼서 그 이제 안철수 그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하게 될 경우에 과거 장하성 펀드라고 있습니다. 그 장하성 펀드에 그 장하성 씨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정원 엔시스가 지금 연속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두 번 연속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당분간은 매수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저점 매수를 시도한다든지 해서 단기 대응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제 민주화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도 받아보겠습니다. 5월 9일에 말씀해 주셨던 제주 반도체인데요. 추천하신 이후 수익은 내고 있지만 목표하셨던 7,000원 목표가까지 빠르게 올라와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AS 포인트를 잡아주신 건 이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둘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또 정체 상태를 보이는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포트네이 종목들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지금 많이 직면을 해 있다 보니까 단숨에 수익이 증가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구간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가가 이제 3, 4월 달 들어서 상승세가 많이 탔기 때문에 5월 달 들어서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와중에 종목들이 조정을 더 받는 종목들도 있고 또 조정을 받는 구간을 그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형태로 가는 조금 더 우량한 진행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차 상승 이후에 주가가 더 특별히 내려가진 않고 옆으로 계속 기어가면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평선과 완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한 상황에 악화가 없다라면은 추가 반등 포인트를 이제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반전 포인트가 나올 만한 예상 지점에서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목 자체가 탄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굳이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고 교체 매매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보면 대응을 하실 때 종목이 하방 경직이 강하면은 무조건 계속 갈 거다라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돌파를 할 만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돌파를 할 만한 위치에서도 거래가 증가하지 않고 힘이 약하면은 그럴 때는 상승이 더뎌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교체 매매를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자, 오늘은 YD 온라인인데요. 과거에 그 모바일 게임 쪽에서 이제 애니팡이라는 게임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한번 탔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뚜렷한 신작 게임이 없어가지고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했었죠. 지금 작년 9월 달에 애니팡 때문에 급등세를 탔었고요. 그 이후에는 대략 8개월까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도 완전히 수렴을 해 있는 상태고 또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 일본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 시장이 큰 폭락 이후에 그 금요일 날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결국 장 마감에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동을 많이 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한 반등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YD 온라인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신작 게임이 이제 그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고 원래 3종의 또 신작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요 4,600원에서 4,7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5,200원 정도 잡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은 위치상으로 크게 불리할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D온라인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관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관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관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오르지는 못하더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2000선 문턱까지 갔다가 1970선으로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는데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난주 금요일 적극적인 매수 사인을 주셨다는 점이겠죠. 지난주 금요일장 흐름을 보니까 1960까지 밀렸다가 막판에 낙폭을 줄여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토픽 뉴스가 하나 크게 나왔죠. 여기 우리 전국 시청자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특히 유명 메이커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혼여행을 또 가신 분들 분명히 듣고 이거 방송을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많이 가보니까요. 가장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이태리인데요. 싸이 씨가 우리의 최고의 명장 싸이 씨가 공연하는데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태리 그 아주 양아치들입니다. 이태리 그 양아치들이니까 앞으로 이태리 가방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앞으로 증오해버릴 테니까 이태리 가방 앞으로 이태리 신발 이태리 가방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태리 가방 사러 신혼여행 가는 분들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여러분들 원숭이처럼 보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들 원숭이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싸이씨. 예. 아침부터 열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한데 여러분 이태리 대사관 있는 사람들 그 이태리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호주머니 100불도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죠. 21평, 61평 골든크로스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장 자체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지만 제가 볼 땐 적극적, 데드크로스가 적극적으로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1평 자체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충돌 자체가 다시 한번 충돌이라는 게 이제 이쪽에서 떨어지면 이 위쪽에서 올라가는 그런 충돌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충돌 자리가 매물대 자리에서 충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매물대가 다시 1980대 지금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계속 공간이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양을 보인다. 특히 이제 왜 그러냐. 지금 성업이 선물 영업일 수가 한 10일 정도인데 미결제 약정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 11만 개입니다. 11만 개. 미결제 약정 자체가 지금 11만이라는 것은 지금 주차가 하루 쪽에 한쪽이 이제 기울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스권 매매를 계속 그런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도 굉장히 이제 헉헉거리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당분간 매매를 조금 피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피하라고 한 지가 아마 8일째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라 이러면 이제 뭐 거의 뭐 9일 뭐 두 주 정도인데 저는 매매를 계속 피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행스팬 2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정확히 이제 선행스팬 2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장 자체가 이제 선행스팬 2 지금 그 단순하게 일목균형표 구름 형태로 보면 장 자체는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패턴을 안 합니다. 왜 급등을 안 하냐면 지금 선행스팬 2가 이제 꿋꿋하게 버티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선행스팬 2가 아직까지는 한 보름 정도 더 있어야 이제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2가 움직이지 않으면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박스권 형태, 구름 위에서 선행스팬 2의 지지를 받는 이 박스권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섣불리 뭐 순환매라든지 개별 종목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저는 볼 때는 최대한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괴리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전환선 기준선이 괴리율이 높아서는 절대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괴리율이 높으면 괴리율을 좁힌 다음에 간다. 그러면 괴리율이 언제 좁아질 것이냐가 볼 때 아직 이제 괴리율이 오늘부터 이제 좁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준선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원형 친 이 갠들이 없어져야만이 제가 볼 때 주가가 다시 뭐 상승을 가든지 하향을 가든지 하는데 일단은 장 자체는 이번 주도 큰 특별함 없이 박스권 형태. 박스권 형태란 것은 선물이 하루에 콜이 나오고 풋이 다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매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자, 끊임없이 추천하면서 끊임없이 매도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끊임없이 추천을 합니다. 종목 수가 뭐 1000종목 중에 5개 올라도 그거 찾아 먹으려고 헐떡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한번 푹 쉬어가는 자리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자체가 심상치 않죠? 외국인 개인. 지금 외국인과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2조 5천억 사생결단, 여기서 미결제 약정이 1조 1천억. 아, 사생결단식입니다. 사생결단식이란 것은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결단식. 개말하면 고집센 사람들만 남았다. 왜? 손절면 안 치고 끝까지 버틸 사람만 남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힘겨루기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빼놓고 나머지 3대 지수는 다 뺐지만 거의 또 여기도 이제 미국도 힘겨루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은 지금 급나가고 급등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제가 누차 말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유가라든지 금값 이런 게 이제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조금 죽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유동성으로 경기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장이 아침에 좀 빠져가 시작했지만 저는 플러스까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장은 계속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간 장은 지금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것이 실적이 동반되고 유동성이 너무 좋은데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유동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저거 이제 저 지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랬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정확히 꼭지 찍었죠. 15,500 찍을 것이다. 근데 저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는 저는 조정을 14,500, 제가 볼 때는 거의 1000포인트 빠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1000포인트 빠지면 우리나라 지수 1000포인트 같으면 거의 여러분보다시피 한 7, 8% 빠진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래 빠질 것이냐. 빠지는 것보다는 저는 박스권의 행보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자중하는 그런 편이 낫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에 피봇이 보이죠? 피봇이 떠봐야 여러분 보다시피 1994포인트고요. 중심 라인 자체가 지금이 있습니다. 1978 하방에서 1957. 그러면 결론은 이번 주에 1960을 한번 깰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에 푹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봉 피봇이 이제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1960포인트 55포인트에서 중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55포인트 떨어질 때 급하락해가지고 여러분 위기를 한번 클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 주식을 사셔야 돼요. 이때 주식을 사야 되지 이때 여러분들이 손절매하면 큰 데미지를 분명히 입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천천히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 자체가 이제 답답한 이유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지금 그 3월 이후에 계속 복지부도입니다. 복지부도 움직임이 뭐 거의 뭐 공식이죠. 좀 이제 150만 이하 사가지고 152만 원 이상의 매도쳐라. 이게 공식인데 이제 이게 이제 깃발령인데 이제 이게 휘날리는 깃발령 카거든요. 휘날리는 깃발령인데 곧 한번 사고가 터집니다. 이제 깃발 상방인지 하방인지 선형인데. 그래서 저는 속임수 주고 터질 것 같아요. 상방으로 살짝 줬다가 빠진다든지 하방으로 조금 더 빠진다 이렇게 본데 저는 속임수를 줄 것 같아. 그 속임수에 우리 개인들을 다 틀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이제 상방이라 했는데 이런 이 속임수가 큰 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속임수 주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 자체는 호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호전적으로 보지만 그 호전적이란 것은 내가 발톱을 숨기는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조금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사락할 때 삽니다. 이럴 때 한번 너무 서둘지 말고 특히 장 자체가 올가미장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목이 조여오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쉬어가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청송천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쉬어가는 자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LIG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및 여러 가지 분야의 보험과 이를 위한
자산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 50개의 지역기관과 29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이래 중국 강소성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험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향후 강소성 공략을 강화하면서 영업기반 확장을 위해 광동성에 광주지점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5000%로 초우량적인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신용잔고 및 신인도도 양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그 보험주가 강세대에서 추천드린 메리츠 화재가 현재 4%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LI 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그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2주간 들고 가시고요. 매수가는 22,500원에서 24,5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십시오. 목표가는 26,000원입니다. 손절가는 22,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IG 손해보험이었고요. 지난 종목 AS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게임빌이 금요일에 급등하는 모습이더라고요. 하반기 신장 모멘텀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요.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게임주들이 좀 강세입니다. 제가 가격이 조금 높아서 걱정을 했는데 한 3일 만에 장중 한 7%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게임빌은 휴대폰 및 태블릿 PC, PMP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게임 서비스 업체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동사의 게임 다운로드 고객이 약 2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동사의 게임 다운로드 고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이 3,2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6%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6%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일단 그 계속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은 들고 가면서 향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5월 27일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를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모바일 드램 수요 증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 34,550원, 손절 가격은 29,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하나금융지주를 꼽았는데요. 타은행과 달리 순이자 마진 하락세가 멈추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특히 영업력 회복을 통한 자산 성장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BR 0.5배 수준에 불과해 업종 내 저평가 매력도 부각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삼성전자를 꼽는데요. 갤럭시 S4가 출시 1개월 만에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스마트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주목합니다. 애플향 부품 공급 감소보다 자사 스마트폰향 부품 공급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애플 밴더 다변화 우려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신세계푸드를 꼽는데요. 생산설비의 20%만 가동되던 충북 음성 공장이 올해 말부터 100% 가동될 예정이라 생산설비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추천하는데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스마트폰 하드웨어 경쟁 지속과 신모델 출시로 마진율은 호전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04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0% 증가해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이었던 SK하이닉스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목동 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오늘은 그 2013년 그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올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인 그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그 패러다임은 하반기에도 진행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그 치유 방식이 변화되면서 저성장 위험은 그 깊어지기보다는 그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중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주식시장은 여전히 어떤 희망적인 전제를 깔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그 FED의 그 출구 전략 논란과 또 엔화 부분인데요. 패드의 그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의 수위는 그 하반기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패드가 하반기에 서둘러서 양적 완화를 뭐 축소하거나 또 종결하는 결정은 일단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하지만 그 양적 완화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 해도 그 양적 완화의 축소 또는 그 조기 종료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해서 좀 거세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그 양적 완화 축소 또는 조기 종료를 감안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는 곧 그 자산 간 자금 이동과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또 동시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패드의 양적 완화 관련 논란의 확산은 그 신흥국 시장의 상대적 매력을 강화시키고 또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글로벌 디커플링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엔화 부분인데요. 일단 그 달러당 그 100엔대 초반이면 그 엔화의 고평가는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엔대 후반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 확대 등 어떤 근본적인 그 변화가 좀 필요한데요. 뭐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 현재 그 엔화 약세가 100엔대 초반에서 좀 진정이 되고요. 벵가드 펀드 지수 그 변경 관련 매도가 뭐 완료가 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좀 빠르게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 하반기 주식시장은 연간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 프레임이 유효한 가운데 디커플링이 완화되면서 한 전반기에 비해서는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어떤 변동 범위 상단은 어떤 연간 전망 견해를 좀 유지하고요. 좀 밸류에이션 매력과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감안해서 하단은 한 100포인트 정도 상향을 조정하면서 하반기 주가 지수 변동 범위는 1900에서 2200포인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섹터를 보면요. 상반기가 그 내수주와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국면이었다면 하반기는 통신, 유통, 제약 등의 어떤 기존 내수주 또 중소형주의 경우 그 차별화 과정을 통한 좀 슬림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IT, 또 자동차, 금융 등 이런 경기 민감주 쪽은 어떤 상대적으로 그 내수주 또는 중소형주에 비해서 그 상대적 약세가 좀 완화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 쪽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좀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밴드 1900에서 2200으로 제시하시면서 경기 민감주 관심도 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신규 편입 종목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인데요. 예,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견조한 이익 증가, 그다음에 그 모바일 DRAM 수요 확대 부분인데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견조한 이익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153% 정도 증가한 수치를 예상을 하는데요. 역시 그 PC DRAM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모바일 DRAM 출하량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9월 그 아이폰 출시와 하반기 중국 최대 명절인 10월 국경절 대비 신제품 출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 생산이 제품 출시보다 한 2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제품향 출하 증가는 한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뭐 아울러서 중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중저가폰을 중심으로 한 수요 확대는 당분간 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모바일 DRAM과 SSD 수요 확대 부분인데요. 뭐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AP 고사용화에 따른 그 모바일 DRAM 수요 확대가 계속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의 어떤 트리거로 또 작용할 전망이고요. SSD 수요 확대가 되면서 NAND 역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뭐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볼 때는 그 SSD 컨트롤러를 내재한 그 SSD가 뭐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뭐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적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34,550원, 손절가는 29,800원으로 잡고 뭐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월요일장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970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196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정도 오른 57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챙겨보면서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지금 약보합 출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보니까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오늘 휴장이 예정이 되지 있고요. 영국 증시도 스프링 뱅크 홀리데이로 휴장이 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증시의 그 좀 상승 속에서도 좀 시장을 좀 관망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시장에 좀 깔려져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오늘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경제 협력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양국 간 상호 투자 기회를 이제 모색하고 또 분야별 협력 방안을 이제 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에 따른 뭐 수혜주도 한번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달 소비자 이제 동향 조사 지수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되고요. 또 ISO 지리 정보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큰 이슈는 일단 뭐 해외 증시의 휴장이다라는 점과 또 이제 뭐 국내 쪽으로는 우리 특별한 이제 이슈는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을 좀 보여줄 예정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1970포인트 기준으로부터 시장의 회복 가능 시황을 제가 계속해서 언지를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 동향의 주체를 놓고 본다면요.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뚜렷한 수급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증시의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뭐 했을까 싶을 정도로 움직임력이 없는 그런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뚜렷한 뭐 수급 주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 증시를 좀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뚜렷한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수급 주체를 좀 같이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 선물 매도 물량과 또 누적된 선물 매수 수량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 각 포지션 주체별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194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을 때 큰 손실이 발생되는 그 포지션을 좀 들고 있고요. 또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밴드 구간에서는 또 손실이 또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개인 투자들이 가장 유리한 자리는 1940포인트와 2000포인트 내에서 움직였을 때 이 박스권 트렌드를 움직였을 때 가장 큰 수익 구조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고 2000포인트 위로 혹은 194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오히려 손실이 크게 발생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5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자리입니다. 또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에 대한 셋지성 물량, 그러니까 즉 보험을 옵션을 통해서 지금 파생을 걸어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1950과 2000포인트 선, 즉 외국인들은 좀 조정을 좀 원하는 자리고 다만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에 대한 대비는 해두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좀 난이한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1970포인트와 또 1980포인트, 제가 시장의 지지의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요. 이 1970과 1980포인트 중심으로 포지션들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관 투자들은 2000포인트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시선으로 좀 시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개인과 동일하게 194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손실이 발생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40포인트 이하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됐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물량을 벌써 옵션 쪽에다 걸어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00포인트를 넘는 그런 포지션 중립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상호되는 포지션을 선물과 옵션으로 해지를 걸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뭐 서로 조정을 원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아마 수급적인 팽팽한 그런 싸움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2000포인트는 최소 확인하고 조정을 보여주더라도 조정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은 1970과 1980포인트 이하의 가격이 혹시 온다면은 오히려 대형주 위주의 중심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대박의 감 출연하신 1, 2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이번 주 단 한 번쯤 2000선 도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경제지표도 주목해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굿모닝 대박의 감 2부 순서까지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